예, 반갑습니다. 206번. 어떤 자연수로 2의 12승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야.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? 그렇죠? 그럼 그건 인수분해 하라는 거잖아. 그래, 안 돼. 인수분해. 그렇죠, 우리 친구. 나누어 떨어지니까. 근데 뭐 숫자니까 뭐 넉실하게 수인수분해 라고 하지. 그래, 안 그래. 우리 계속 다항식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. 이제 수로 쪼개는 걸 수인수분해. 그 수가 이제 소수면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지. 그래, 안 그래. 그럼 우리는 수를 인수분해 해봅시다. 오케이? 뭐 많이 봤던 거네. 2의 12승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이거 본능적으로 2의 6승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합차공식으로 하는 거 본능이지. 그러면 2의 2승 FB MRB. 그렇죠, 우리 친구. 그럼 또 이게 보이죠, 우리 친구? 이게 보여, 안 보여? 2의 3승의 제곱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골. 그럼 또 되네. 2의 6승 플러스 1 2의 3승 플러스 1 2의 3승 마이너스 1로 더 이상 돼요? 됩니까? 이게 되나? 안 되죠, 우리 친구. 그래, 안 그래? 안 되죠? 하나 더 있나? 뭐 있을까? 뭐 많이 있겠네.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. 왜냐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불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. 또 이거 안 보여? 보이지, 우리 친구? 그래, 안 그래? 안 보이나?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마비 A제곱 플러스 치고받고. 이거 보이죠, 우리 친구? 해봅시다. 2의 6승을 놔둘까? 2의 6승 놔두고 뭐 계산이 편하니까. 여기는 우리 친구 A가 2고 B가 1이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는 2 빼기 1 여기는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로 되네. 그래, 그래, 안 그래요, 친구? 그럼 계산합시다. 아, 이것도 해야 될 게 너무 큰데? 2의 6승이 얼마지? 64인가? 그럼 65. 그래, 안 그래? 65지. 이 자체는 바로 뭐냐, 소인수분해 하지 않았지? 그 다음에 3. 그 다음에 4에다 2 빼니까 2, 2다 1이니까 3. 오케이?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4, 9, 7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그러면 4, 7 맞죠? 1이고 65면 65 5 그러면 10 몇이지? 13이야? 5 곱하기 13 5 곱하기 1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지. 이렇게 되네. 그때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거 30보다 큰 거 40보다 작은 거 뭐 있을까? 뭐 있을까, 우리 친구? 13 곱하기 3. 오케이? 13 곱하기 3 있죠? 13 곱하기 3 39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을까, 우리 친구? 이거 하면 넘어버리고 3, 5, 15도 안 되고 5, 7에 35 있네. 5, 7에 35.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겠네, 우리 친구. 됐나요? 아마 더 깔끔하게 풀려면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네, 우리 친구. 그렇죠? 이것은 2의 3승 오케이? 2의 2승이죠? 2의 2승 플러스 1 2의 4승 마이너스 2의 2승 플러스 1로 그래서 제가 5가 되고 오케이? 2의 4승 16 16에다 4 빼니까 12 12에다가 1 다니까 13이 되죠, 이렇게. 그렇죠, 친구. 근데 이걸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 이놈 나오면 소인수분해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? 그렇죠, 우리 친구. 됐습니까? 예.